안녕하세요, 오드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배부를 때 쓸 수 있는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, 내가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. I think I ate too much. 뭐뭐인 것 같아. 이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바꾸시면 돼요. 그래서 I think I ate too much. 네, 그래서 나 너무 배불러 라고 할 때요, 이런 표현 쓰셔도 돼요. I think I'm gonna explode. 네, 우리 explode를 폭발하다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. 너무 배불러서 폭발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. 그래서 I think I'm gonna explode. 또는 stuffed 이런 거 쓰셔도 돼요. I'm stuffed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. 그랬더니 친구가 말해요. 나 더 이상 못 먹겠어. 먹을 공간도 이제 없어. 이렇게 바꿔보면요, I don't have any room for more. I don't have any room for more. 나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.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. I don't want to eat anything. I don't want to eat anything. 너무 배부르니까 우리 잠깐만 걷자. 잠깐 걷자. 영어로 하면요, Let's go on a walk. Let's go on a walk. 네,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. 아, 나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. I think I ate too much. 나 너무 배불러. 이런 거 어떻게 썼죠? I think I'm gonna explode. 또는 I'm stuffed. 아니야, 나 더 이상 못 먹겠어. I don't have any room for more. 나 더 이상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. I don't want to eat anything. 우리 그냥 잠깐만 걷자. Let's go on a walk. Let's go on a walk. 네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배부를 때 쓸 수 있는 표현 몇 가지 배워보았습니다.